기억해 제발 이 순간 Tonight 이 시대 찐사도는 나야 나 나야 나 감옥에 갇힌 사도 나야 나 나야 나 여기서도 복음 전하는 나야 나 나야 나 와우 바울 선생님 댄스 머신이신데요? 왔군요 두기고 블링이들 이 친구는 주님 앞에 참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야 하이 블링이들 반가워 두기고 이 편지 들고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로 가줄래요? 네, 그런데 갑자기 에베소 교회는 왜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분열되어 갈등을 겪을지 늘 조마조마하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걸 편지로라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교인들을 잘 격려해 주세요, 두기고. 네, 바울 선생님. 바울 무서워. 가택연금 중인데 왜 저렇게 웃지? 집에 갇혀서 감시받다 보니 이상해졌나? 하이 블링이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 생각만 하면 웃음만 나와. 나 복음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면서 나랑 동고동락한 고마운 교회이지. 에바 브로디도가 목회자로서 참잘 이끌어줬어. 그치? 그때 정말 행복했죠. 아마 지금도 몸이 이렇게 아프지만 않았으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교회도 섬기고 바울 선생님도 돕고 했을 텐데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불안해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에이, 또 그런 생각한다. 지금은 건강 회복에 집중하자고. 안 그래도 서로 좀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데 저까지 한참 자리를 비웠잖아요. 안 되겠어요. 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에바 브로디도, 그러면 내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할 편지를 써줄 테니 가지고 가. 아, 그리고 디모데도 붙여줄 테니 같이 가도록 해. 당장 빌립보 교회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어줄 거야. 골로새 교회 갑자기 왜 이래? 에바브라가 저런 엉터리 복음을 가르치고 있을 리도 없고. 3927번 면회. 바울 선생님, 저 골로새 교회에서 온 에바브라입니다. 때마침 잘 왔어. 나 다 알고 있으니 본론부터 얘기해봐, 에바브라. 예수님을 수많은 천사 중 하나로 보면서 천사들과 나란히 두고 섬기는가 하면 천국을 맛보는 신비 체험을 하겠다면서 율법과 절기를 지키고 금욕에 집착하는 이상한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린 상태이고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죠? 예수님은 천사 중 하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이 세상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진리를 편지로 써서 보내야겠어요. 하나는 에베소 교회에 전해주고 하나는 골로새 교회에 전해주고 남은 하나는 골로새 교회에서 만날 빌레몬에게. 갑시다, 오네시모. 넵. 형제여, 예수님 믿으시나요? 당신 빌레몬이 보낸 사람이지? 오면 죽인다. 오지마. 오네시모,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 보는 건 어때요? 제가 함께 해줄게요. 바울 선생님, 주인님 죄송합니다. 이 종놈을 항상 존중해 주셨는데 저는 쓰레기예요.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돌아가 보는 건 어때요? 빌레몬이라면 분명 그대를 용서해 줄 거예요. 내가 편지 잘 써줄게요. 네,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같아요. 다녀올게요, 선생님. 아, 따스한 햇살. 블링이들, 내가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국 똑같더라고. 하나됨. 교회의 유일한 대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을 품고 헌신하는 것.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돌아보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어떻게 잘하고 있나 몰라. 소식 좀 들어봐야지. 블링이들, 너네 교회는 어때? 예수님만을 유일한 대장으로 삼고 있니?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 예수님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돌보고 있는 거야? 부디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블링이들이 속한 모든 교회여, 하나 되어라! 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마음에 있을지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